자, 먼저 20일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되는 결과와 함께 시장 영향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십니까? 네, 일단 최근 시장의 관심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2회의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22회의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별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브렉시트에 의한 경기 영향 판단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현재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지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실제 브렉시트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. 때문에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유럽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또 않거든요. 독일의 7월 공장 주문 같은 경우도 뭐 0.2% 정도 늘어났고, 유로존의 2분기 GDP 같은 경우도 0.3%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0.2%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, 당장 디플레이션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20회의에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또 20위가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 지 아직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시간도 필요합니다.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보다는 현재 유럽 경기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다만 이번 20회의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 드라기 총재는 기대감을 주는 발언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인 완화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언급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20회의는 연결되면서 시장에는 단기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역시 국내 증시에는 중립 이상의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